형이 올해 몇 살이세요? 50들. 고민이 생겼어요. 뭐야? 결혼을 해야 되나? 아, 결혼? 나중에 얘기할까요? 아니,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. 해보는 게 낫지. 아니, 내가 뭐 사람은 없는데. 40살에 결혼을 할, 40살에 아이를 가져도 아. 자녀가 20살 때 대학을 들어가잖아요. 저 환갑인 거예요. 아. 난 자녀가 20살 되면 난 죽어. 아, 그래도 요즘 뭐 제가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. 아유. 운동도 하고 기부도 하니까 시원아. 네 형. 첫 기부부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? 어떤 거요? 그냥 기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잖아. 아 근데 뭐 또 의미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좀 어디다 기부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. 사실 제가 유니세프 넥스트젠이라고 이제 2022년에 이제 넥스트젠 글로벌이라는 이제 그런 그 안에 단체를 단체가 설립이 돼서 제가 그때도 영상통화 영어로 하는 거 내가 봤잖아. 네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사실 유니세프에 대해서 잠깐 뭐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1946년에 세계대전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국제 기금 긴급 기금 이제 조성하면서 만든 이제 기관이에요. 질문 잘못해가지고 지금 기부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저희의 이 기부를 아우 뒤에 있는데도 그 좀 질린다. 그 멘탈 케어 얘기 길게 하는 스타일이네. 펀드레이징 할 때 거기에 지금 기금을 할까 지금 굉장히 원래 속도로 한번 가봐주세요. 최시원님 원래 속도. 원래 속도요? 응. 아 그게 원래 아니 그렇게 빨리 갈린다고? 쟤는 아는 것만 나오면 말이 많아지더라고. 숨차 죽겠는데 대답을 해야 되잖아. 아까 뭐... 내가 잠깐 유니세프 얘기 들었거든요? 와 진짜 말 많더라. 말 많어. 난 김영철 형 정도로 말 많은 애 처음 봤어.